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새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국민분들한테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그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는 핀다 이혜민 대표를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새해가 좀 지나긴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핀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금융상품을 그 소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핀다라는 회사의 의미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핀다의 P는 finance, 금융을 뜻하고요. 다는 한문으로 마늘 다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핀다를 통해서 개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담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포적인 의미로는 저희는 금융상품 또 금융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저희 핀다를 통해서 펼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플랫폼에 담는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플랫폼에는 약 7천여 개의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대출, 투자, 그리고 카드, 보험 이렇게 크게는 상품군으로 나뉘고요. 약 12개 정도의 네, 금융상품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각 금융사마다 그 다른 상품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핀다 이렇게 운영할 때에는 어떤 쪽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만 소개를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네네. 저희 핀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권의 다양한 상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네네. 그 배경에는 저희는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했는데요. 금융상품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은행의 지점에 방문을 해서 발품을 팔아 정보를 개인이 수집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는 문제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 가지 기술력을 통해서 모으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모아진 그 정보 요소들을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작업의 목적은 일반 개인들도 정보를 보고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거나 나래비를 세우거나 가장 좋은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표준화 작업을 거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상품을 가장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그 커머스 형태,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그 사용자 경험이나 UI,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도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하면 개인별 특성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조합점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핀다는 금융기관과 그 소비자 중간에 위치를 해서 네네. 고객이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한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그리고 어떤 채널부터 방문했는지 저희는 데이터로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약 200여 가지의 고객 사용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곧 출시하게 될 저희 핀다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서는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그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추천 알고리즘에 녹여서 카드나 대출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런 문제 충돌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감독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의 공급, 정보의 공급보다는 소비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네, 것이 금융위의 일반적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돌 문제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는 저희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더라도 저희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 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인의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 하에 저희가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게 된 동기,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이렇게 앞서가게 됐는지 그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 IT 기업을 지금 핀테크까지 한 4번 정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면서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금융상품에 대해 선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고 사업을 계속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또 회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개인에 대한 재무 상태나 자산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특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늘 창업을 하고 있는 대표의 직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소위 이제 예비 창업자나 즉 이제 무직 또는 이제 가정주부의 그 사회적 위치로만 그 금융기관에서 저를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럴 때에는 사실 은행에서 어떤 그 금융적인 상담을 받더라도 상담 자체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치스러운 경험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21세기 이렇게 정보의 호수 속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과 온라인에서 정확하게 상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거나 불편하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늘 수긍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방식밖에 저희가 금융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이제 저희는 이제 PFM이라고 부르는데 Personal Finance Management 시장으로 저희가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개인들도 소수 5% 그 PB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상담 그리고 또 특히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잘 구성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소수가 아닌 대중들도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온라인과 모바일로 편리하게 정보를 취득하고 상품을 또 잘 선택할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금융산업이 아직도 금융상품에 대한 대출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문제가 중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갑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제 일방적인 시스템, 구조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SNS 채널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급했던 공급자의 위주가 아니라 네네. 소비자들이 힘을 갖고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조에도 분명히 금융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국내 32개의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맺어서 정확하게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거나 매칭을 해주는 방식은 저희가 API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저희 핀다만의 전용 상품 그리고 또 핀다 고객들에게는 우대금리나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 같은 거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정확한 상품을 공급하고 추천해주는 이런 플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소비자가 이 핀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품을 선택하거나 그럼 대출을 하겠다 하면 핀다에서는 해당 금융사와 연관해서 사실 금융소비자의 이렇게 대출이든가 이런 것도 마련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네. 통로 역할만 하고 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는 한 일사전속주의에 의해서 한 금융상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광고 형태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반응 같은 거, 핀다를 이용한 소비자의 반응 같은 거 대표님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고객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고요. 네네. 특히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가 어느 정도 목표하는 바에 잘 이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네네. 저희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의 추천이 얼마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얼마나 상품을 클릭했는지로 보고 있고요. 상품 클릭 전환율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는 click-through rate, CTR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CTR의 수치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서 저희가 약 한 17배 정도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즉 한 10명 정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네, 2명 정도는 상품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상품을 가입하시는 그런 지금 데이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주셨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금융기관들도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한다던가 한 대 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그 명품 브랜드가 백화점이 아닌 일반 커머스 쇼핑몰에 다른 그 스트리트 브랜드와 같이 입점을 해서 판매되고 고객이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과 사실 비슷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더 경쟁력 있는 상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해진 재무 상황이나 니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최적화된 상품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공략해서 잘 매칭해 줄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상품에 대한 선택률이 높아지고 그 금융기관에 잘 맞는 고객들, 최적의 고객들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네. 지금 현재 32개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이 지금 그 금융기관에는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시티은행 이런 1금융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 펀드를 하기 위해서 펀드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이 크릭스에 비해서 한 20% 정도 실제 그 상품의 상담으로 연결되는 이런 데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저희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 2040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 윗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민, 금융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거래 은행에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상품을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소위 요새 지금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폰 포비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심지어 이런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에서도 직접 전화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 경험으로는 뭐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또 심지어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선 저희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쇼핑하는 쇼핑몰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네네. 금융상품들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3개월 전에 저희가 출시를 한 그 체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직접 상담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데이터 200여 종 그리고 저희의 추천 특허받은 이제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제휴된 금융기관들과 지난 2년간 계속 상품을 매칭시킴으로써 얻은 이제 최저가 값을 가지고 지금도 뭐 물론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계속 추천 알고리즘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추천을 여러 가지 대화의 형태로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CTR이 29.6%,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 조금 더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핸드폰으로도 상담하듯이 네,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좋은 사용자 경험을 주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주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갖춰야 될 걸 생각하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그만큼 빅데이터를 갖출 수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정부의 취지랑 잘 맞아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에 맞춰서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요. 네네.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의 API를 저희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시된 네, 자료들, 데이터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들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품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월 평균금리라든지 등급별 평균금리 이런 내용들을 쭉 취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품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성 데이터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가장 정확한 신용 정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 제휴를 해서 그 신용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품을 더 정교하게 추천해주는 네,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곧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건 뭡니까? 타쿠데에서 회의한다, TGIF라는데요. 네. 이 대표께서 이제 뭐냐면 상당히 새로운 용어를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네. TGIF에 대해서 네. 아마 기업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좀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뭐 재미없게 얘기하면 주간 회의고요. 네네. 네, 그 약자인데요. Thanks 네. God it's 원래는 Friday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제 Finda이기 때문에 Thanks God it's Finda라고 해서 한 주간 저희 전사적으로 팀원들이 다 모여서 업무를 하고 특히 그 업무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 그리고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이고요. 딱딱하게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과정은 아니고 네, 본인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업권이 저희가 담고 있는 산업 분야가 금융 쪽이다 보니까 테크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들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그 아이디어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나왔었던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챗봇이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채팅으로 금융상품을 누구든지 상담받고 네, 누구든지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하게 됐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역시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에서 이런 대화를 통한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네.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디어는 너무 많잖아요. 네, 네,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execution, 실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실제 기획과 프로덕트에 반영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는 이제 그룹을 형성을 해서 최근에는 제일 좋은 아이디어 우승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프로덕트에 반영하는 이런 지금 모임들도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좋은 그 이 핀다를 운영할 때 한 건 이용하는가 수익은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가치를 창출하면 그 가치 창출의 수혜자들에게 적당한 네네. 그 서비스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가치 수혜를 더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관리해주는 형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회사의 스테이지로는 아직까지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추천해서 정확하게 금융기관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전혀 수수료나 어떤 서비스료를 받고 있진 않고요.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드렸던 금융소비자와 잘 매칭이 된 금융기관에게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광고료요? 네. 네네. 지금 현 정부가 금융소비자를 이렇게 주안점에서 금융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책당체에서 그게 이제 정책지원자금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 이제 생각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아,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R&D 이제 뭐 기술 투자 자금이라고 해서 정책 지원 자금을 한번 활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잘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뭐 이번에도 좋은 네, 기회가 있다면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거 로드맵 계획이란가요?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이 높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로드맵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수 네. 5%가 지금 그 누리고 있는 서비스의 그 퀄리티와 서비스 자체를 대중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여를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은행에 발품 팔지 않고도 정확하게 휴대폰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상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해야 되고요. 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기술력도 훨씬 더 고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많은 특히 이제 이런 창업의 과정을 통해서 네네.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는 급속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수많은 시도들과 도전들을 통해서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굉장히 큰 성공을 만들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묘책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유롭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성장을 같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의 급속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려면 그때마다 인사이더계 최고의 책임자가 그걸 선택하는 그런 그런 어떤 직관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창업 아이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네.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전 회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예. 너무나 보수적인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제 너무나 큰 사회적인 문제들을 제가 접근하기 때문에 아직 한국 시장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네, 네. 이제 저는 IT 비즈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IT 회사를 어떻게 꾸리고 운영하고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혁신을 만드는 부분에는 조금 더 자신이 있지만 금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필드 경험이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지만 실행은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실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했기 때문에 또 금융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가진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를 만나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내부에서도 약 14년, 15년 이상 뭐 수석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거나 금융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금융적인 부분들은 그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와 저희 팀원들을 통해서 많이 좀 커버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IT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 분야에 많이 접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단 그 핀다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그 정부 입장을 생각해서 정책 지원 문제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좀 혁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좋은 건거 정책 건거 같은 거 하나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워낙에 많이 나온 주요 이슈인데요. 네네. 특히 암호화폐, 네,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금융 상품을 다루는 입장에서 핀테크라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규제 안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요. 자유롭게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규제라는 이 실링이 채워진 채로는 사실 매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금융기관, 제휴 금융기관 중에 P2P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P2P 같은 경우도 규제 가이드라인,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에 대한 상한선이 결정됨으로써 P2P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 네.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고요. 특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아니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나 그 리워드가 없다면 사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거나 참여하기는 어렵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거나 더 좋은 뭐 비즈니스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부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을 정말 활용해서 더 좋은 비즈니스 그리고 정말 더 많은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물론 투기라든지 불법적인
그다음에 피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징벌을 하던 많은 규제들을 처해야 되겠지만 비즈니스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으로 너무 많이 그 박스 안으로 저희 산업을 묶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대표님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붐도 저희가 소위 이제 얘기하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흑수저들의 꿈과 열망이 가상화폐 투자로 모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이제는 일자리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회 자체를 잡는 것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이 스타트업 필드에서 또 만들고 있는 정말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스타트업 분야에도 많이 조인을 하셔서 본인의 꿈과 열망을 실제로 업적으로도 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계획이라든가 핀다의 계획 같은 거 좀 갖고 있는 계획 같은 거 지금 이 차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15명의 굉장히 작은 팀이지만 네네. 그 금융 소비자들이 정말 잘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돈과 시간을 절약해 주면서 저희가 대신 발로 뛰고 기술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금융 상품을 한 대에 담는 플랫폼인 핀다 웹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신용 정보나 개인 정보를 통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상품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 생활 서비스인 핀다 앱이 곧 출시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금융정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핀다 포스트라는 인터넷 신문을 또 저희가 론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금융도 경제도 사실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은 않거든요. 네네. 생활 속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접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사용자들을 통한 데이터들을 또 잘 취합해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접목해서 저희는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혁신성장 코리아를 방송 인터뷰 30분 동안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지금 실물이 금융보다 앞서는 그리고 이 금융사보다는 금융소비자가 더 우울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우리 그 금융산업의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갑의 위치에 서서 지금 금융소비자들이 뭘 하는지 이걸 사실 간파를 잘 못하는 사회거든요. 이 과정에서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많이 느끼는 사회인데요. 그런 대목을 바꾸겠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발표인 혁신성장이고 그 혁신성장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새롭게 창업을 새롭게 이렇게 그런 분야에 이렇게 업을 하고 가시는 분이 이 핀다고 그 핀다의 이혜민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